이 시간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7절로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주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다음으로 민수기 1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비결 세 번째, 약속의 기도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약속의 기도, 그 말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이란 무엇인가 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가장 엄중한, 귀한, 특별한 약속을 서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도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알렐루야.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그래 물으면 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 비슷한 말로 약속의 다른 말은 언약. 성경적으로 말했어. 그 다음에 서약. 그리고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 나왔죠. 서원. 이거 비슷비슷한 범주 안에 들어가요. 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약속에도 종류가 있어. 어떤 식으로 종류를 나누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난 우리 사모님과 약속을 했어요. 결혼할 때. 알렐루야. 사모님 아시죠? 옛날 우리 조상들 그러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 힘써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아까 뭐라 그랬죠? 서원의 약속 중에서 큰 약속, 엄중한 약속, 아주 중요한 약속을 서원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또 하나 있어. 그거 조금 어려울걸. 무슨 약속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약속이 있어. 내가 원래는 꼭 이렇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작심 3일 되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럼 곤란한 거야. 어떤 사람을 보려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같은가 같지 않은가 그거 보면 알아.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했냐?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 지켜라.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거기서 구약하는데 약자가 뭐예요?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아니지요. 약속한다는 약자예요. 신약은 뭐예요? 약하는데 그것도 약속의 약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에 선지자들을 주로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신 또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게 신약. 그러면 구약의 주제와 신약의 주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르지. 구약도 신약도 다 크게 보면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은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 놀라운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깜짝 놀랄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망 중에 있는, 정말로 원수들에게 매임받아가지고 원수들, 사단의 왕국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은 계속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다. 좋은 날도 온다.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병이 들어서 고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중에서 힘든 일이 올 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반드시 이건 지나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좋은 날, 천국의 날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들에게, 낮은 우리들에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 진짜 오셨어. 할렐루야. 진짜 오셨어. 신약은 뭡니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한번 봐요.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딱 오셨잖아. 예수의 이름이 나왔잖아.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를 그분은 다 이루셨다. 이제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신약의 약속은 오셨다. 구원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면 이 성경의 골자예요.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건강하게 그냥 즐겁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거보다도 천만 배, 억만 배 더 놀라운 세계가 있고 다음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야. 약속을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에겐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안 믿으면 안 될지어다. 그건 곤란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분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남았어. 신랑의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분과 약혼을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분은 그분의 약혼자를, 그분의 신부들 약혼자를 다른 데 뺏기지 않는다. 알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데리고 가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벌써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 모든 약속을 그분은 다 이루신 것을 성경 끝에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이잖아. 잘 읽어보셔야 돼. 믿으셔야 돼. 아,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죠. 그분에게는 현재 완료형이, 완료형. 이미 끝난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남은 우리의 생애를 그분을 위하여 드리고, 그분께서 아직도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기꺼이 나의 남은 생애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중생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 다 있잖아. 다 맡은 바가 다 있잖아. 충성되이 여겨 그분의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그분의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이란 말은 말해놓고는 그냥 없는 걸 하는 걸 시건이라 그래.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을 읽어봐라.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 게 있고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믿어지는데 여기는 덜 믿어지는 데가 있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반드시 실행하신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셔. 또 그분의 일을 맡기셔. 그리고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너 와서 내 일 좀 해라 안 그러셨어. 축복을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내가 냉정한 질문을 해볼게. 주님이 공짜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죠. 그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축복의 끈을 주시려고 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복을 주실 수 없으니까 뭐 끈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사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다윗에게도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바벨론으로. 그렇지만 너희들 놀라운 예언이야. 몇 년 만에 되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셨어. 야,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다. 정확하게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보세요. 놀랍죠.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너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느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을까? 하신 장소 호렙산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네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 와서 다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너 이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호렙산. 그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는요 호렙산 밑에 왔어. 거기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 그때 많은 말씀을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받았어.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음주했어. 여러분 산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대중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기 쉬워요.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올라간 사람들은 대중들하고 같이 막 왁창짓걸 하는 데 있는 데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 사람의 말만 들려. 우상이 있기가 쉬워. 금송아지.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그분은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 읽어봐요. 얼마나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셨는가. 골자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간단해. 단순해. 뭐 땅을 10m를 팔아 안 그랬어? 돈을 몇 억을 가지러 안 그랬어요? 구원은 간단해. 명쾌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라. 믿으니까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자랑했어요. 자녀들에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의 은사,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다. 놀랍죠? 자랑 한 번 더 합시다. 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교회 쉽지 않을걸?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을걸? 특별한
축복의 은사 예수 이름을 주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부르십시오. 사랑하면서 부르셔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세요. 멀리 떠난 남편을 사모하는 망부석이 된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께 사랑받습니다. 그분의 귀한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소망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 제일 끝에 뭐 몇 장에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 22장이 끝나. 22장 한 장 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이 무려 세 번이나 있어. 실제로 한번 볼까? 제일 끝에 가서 제일 중요한 약속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2장의 12절을 보세요. 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말씀하시잖아. 그 다음에 20절에 또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라.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다. 틀림없이 오신다.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랑 빨리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분의 큰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서원을 갚아. 이건 누가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자, 서원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한 약속, 중요한 약속, 생명까지도 걸어놓을 수 있는 단계의 약속을 서원이라 그래. 서원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갚을 때 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게 만드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원은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몇 번 할 수 있을지 몰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서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목숨을 걸어놓을 정도의 특별한 서원은 평생 해봐야 수십 번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손해가 되더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 서원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서원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설교하다 보면 같은 간증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거든. 서원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나도 서원했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서원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한나. 서원하게 만들었잖아. 그래, 서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데 사무엘을 나가지고 바치는 서원이야. 이야, 그 한나가 낳은 아들 하나 때문에요,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졌어. 새 시대가 됐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다도 서원했어. 야곱도 서원을 갚았어요. 저도 서원하고 서원 갚은 것이 있고 남은 서원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간증 중에 예전에 그랬죠. 서울 삼각산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나도 모르게 번쩍 올라갔어. 주님, 고향에 가서 장사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나 진짜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 어떨 때 그게 다 손에 왜 올라갈까? 그 말이 왜 툭 튀어나올까? 아, 그럼 날 완전히 그분이 사로잡으신 거야. 그 소원을 오래 갈 것도 없어. 몇달뒤 대본 갚게 하시더라고. 진짜 고향에 가서 그걸 개척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돈 10,000원 들고 그 개척한 사람 봤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때 교회 개척한 사람 그거 쉽지 않을걸? 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 아, 주님을 찬양. 왜 그런가 하면 그분도 바쁘시거든. 내가 나이가 1986년이니까 37에 교회 개척했어. 야, 그분도 바쁘시잖아. 37에 어쨌든 내가 그때까지 살은 인생이나 목회한 인생이나 비슷비슷해. 그래, 37을 두분 곱하면 어떻게 돼? 74가 되지. 나 올해 73단이야. 비슷하잖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게또 있어요. 아, 내 고생고생하면서 그냥 교회 개척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하도 고생스러워서 주님이 여기 개척 자리 얻으러 다니면서 여기를 주님께서 지명하셨잖아. 바란대문 뒤에 우물 있는. 그때 오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큰 소원을 또 했어. 주님, 금산 그 월평리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개척은 더 없어. 월평리 교회에서 거치지. 또뭐 서울 가거나 미국 가거나 내 고향 가서 또 개척하는 거 이제 더 없어. 내 생에는 더 없어. 나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소원했으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소원을 한거 있는데 그거는요 엄청난 거야. 우리 자녀가 넷이 있어요. 아들 딸다 시집 장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후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친손주든 외손주든 걔들 의사가 어떻든 간에 나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종으로 그랬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데, 집사님들의 가정의 자손들은 사업도 잘하고, 모든 걸다 잘하고, 사회적으로. 하지만 저는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랬어. 내 한 대에서 종하고 끝나는 거,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후손들을 다 종으로 써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써든 그건 난 몰라요. 어쨌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 주님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그건 난 몰라.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사장 가문이 되었어. 가족이 아니고 가문이라 그래요. 난 서원을 했으니 그분께서는 저의 서원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무한 축복을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사람 머리로 상상이 안 돼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주시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큰거 내가 보여줄게. 비밀한 것, 상상도 못한 것을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내리라. 믿음이 큰 사람은 이걸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하면 이거 못 받아. 주는데도 못 받아. 주님은 계속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34년 전에 욥기에 이 말씀하고 민수기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거는 내 생에 처음이야. 얼마나 중요해. 때가 왔어.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야, 지금. 그분이 나에게 직접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약속의 기도, 약속의 말씀.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그냥 성도들 다 터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대구 동산 다락방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을 통해서 대부분 말씀을 두 군데나 탁탁 주시는데 이거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거예요. 그걸 요약해볼까요?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군데서 주시는 말씀을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은 이건 레마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한테 그때 특별히 주신 약속이야. 영원한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나한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나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더라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너한테만 주는 약속이 아니야. 네 후손들에게 다 주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후손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1번 욥기하고 민수기에서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준다. 두 번째, 네가 나한테 서운한 거 있잖아. 그거 갚게 될 거야. 진짜 갚았어. 세 번째, 네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있냐? 경영한다 그래.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경영할 때 네가 경영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줄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시도해봐. 다 이루어질 거야. 네 번째, 너의 앞길에는 빛이 비칠 것이다. 어둠이 아니야. 너의 앞길에는 시온의 대로 천국의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할렐루야. 이것이 빛일 것이다. 다섯 번째, 네가 목회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낮아질 때도 있고 고생을 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네가 이렇게 말하라. 나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하래요. 그만해가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언젠가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그랬어. 그렇게 되니까 내가 너를 높일 거니까. 할렐루야. 여섯 번째, 이건 민수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있잖아. 성물. 그거는 네 거야 그랬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네가 받는 음식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는 영원한 약속인데 음식인데 그것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또 봤어. 민수기 18장 19절.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양한 음식으로 너한테만 그랬어. 너와 내 자녀들에게 그랬어. 준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는데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야, 그거 희한하다. 너 후손이라는 말씀이 이거 왜 들어갔을까? 근데 내가 요즘만 생각해, 아, 내가 서원한 것과 확실히 연관이 되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보고, 종아, 집사나 장로나 권사네들은
세상에 직업이 있다. 열심히 세상에 가서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세상에 직업이 있다. 그러나 너는 세상 직업 없다. 그러셨다. 제가 제일 가난할 때 내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 먹고 살기 힘들잖냐. 택시 운전이라도 좀 해가지고 먹고 살지 그래. 그러더라고. 택시 운전이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예? 내 주위에서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그보다 더 가난하게 내려가도 세상 직업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 저 부르시고 난 뒤에. 가정예배 때 난 자녀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주님이 딱 부르시고 난 이후에 세상 직업을 딱 끊으셨다. 그 이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사모님이나 나나 하루도 일당 받고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사모님이 그때 여기 텐트 치고 30년 전에 목회했을 때 저쪽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구 그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사세요? 쌀도 떨어졌죠? 예, 떨어졌어요. 아구 쌀이 떨어져야 되거든.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쌀 떨어졌을 때는 주님이 금식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 그렇게 그분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가 봐 그분이. 어쨌든 그랬어.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일당 받고 일 하루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안 굶어 죽었잖아. 할렐루야.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 주님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예전에 손으로 적고 그 다음에 녹음도 하고 뭐 타이프도 이렇게 치고 그러면서 적었는데 대학노트 두꺼운 거요. 수십 건데 다 하면. 10개월 좀 더 됐지. 작년 3월 30일부터 며칠 전까지, 원래 1월 30일까지 우리 교회 역사가 막 엄중하게 바쁘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왔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많았지. 그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내가 아주 이번에 약속의 기도 이거 하면서요.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그냥 딱 간추렸어. 압축을 한번 해봤어. 그래 여기다 적어가져왔어. 작년 2021년이죠. 3월 30일에 주님께서 그전부터 조금 말씀하시더니 예찬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3월 30일 하신 말씀. 작년 2021년이지요. 5월 16일 날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틀 있다가 좋은 일이 아니라 금산군청에서 직원 세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느닷없이 좋은 일이 아니라 느닷없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건축 문제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내가 금산군청회를 10번 갔다 왔어. 5월 26일 날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또 하셨어. 새 사택도 새 성전도 새롭게 짓게 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교회 건물 불법 건축물이라 그랬느냐? 그거 내가 해결해 나갈 테니 조바심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사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거 하늘이 무너지고 복잡합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 아, 그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해결해 나갈게. 할렐루야. 6월 1일 날 군청하고 끝까지 협의를 계속해 나가라.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6월 2일 날 주님께서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큰 돈도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택도 짓고 성전도 짓고 매일 집회하게 될 것이다. 그게 작년 6월 2일 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새 사택 지을 땅을 부지런히 알아보아라. 내가 예배해 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땅을 사놨으니까 그렇지.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막막하잖아. 땅을 알아보라 그러셨어. 땅을 내가 예배해 놨으니까 부지런히 알아봐라. 새 사택을 지을 땅을 알아보는데 새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새 성전은 이 자리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작년 6월 2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내가 입력을 했어. 아, 새 사택 다른데 새 성전 이 자리. 그래서 내가 사모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한테도 선포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새 사택 장소가 황풍리에서 지금 현재 월평리 우리 교회에 사이라야 된다. 내가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저쪽으로 막 가거나 막 전라도 쪽으로 가거나 막 금산을 막 벗어나가지고 막 저쪽으로 가거나 다른 면에 그거 아니다. 내가 그랬어. 세사택 자리는 황풍리에서 월평리 그 사이라야 된다. 그랬어. 그걸 주님이 들어주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주님이 들어주셨어. 내가 그 소리 한 거를 들은 분들도 있어요. 6월 6일 건축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깊은 것, 복잡한 것, 심각한 것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6월 12일 날 이제 땅 보러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작년 6월 달이에요. 6월 12일 새 사택 지을 틀을 계속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 낡은 이 집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낡았다. 미련 두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아, 미련이 왜? 아, 이거 볼 때마다 멀쩡한지. 아우. 세상 말로 아까도 그런 식이야. 새사택 지어서 이사를 하고 이 자리에 새 성전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새 집을 줄 것이다. 6월 13일 큰 돈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원수들이 보란 듯이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집터 계속 구하러 다닐 때요. 6월 15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 좋은 땅을 예비해 놓고 큰 돈도 예비해 놨다. 사택을 먼저 짓고 난 뒤에 이곳은 헐게 될 것이다. 아, 내가 그때그때 발표하기가 힘들더라고. 나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내가 믿음이 팍팍 안 오더라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같은 6월 15일 날 아름다운 대성전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성전과 그 사택 평생 후회하지 않을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하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어떤 자기의 유익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겨선 안 된다. 내가 각 가정을 돌볼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그 다음 6월 22일 날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큰 돈을 쥐어 줄 것이다. 넓고 아름다운 사택을 원수들 앞에 보란 듯이 건축하여 종들이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지금 땅 얻으러 다니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을 잘 생각하세요. 7월 6일 많은 돕는 이들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이 건축물 때문에 뭐 어떻게 짓고 뭐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 헐어버리라 그랬어. 어디 가서 살 건가 걱정되냐. 내가 너희를 길바닥에 내치겠느냐 주님 그러시더라고. 길바닥에 텐트 치고 잘 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넓은 땅을 주실 것이다. 평생 하나님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후회하지 않을 곳으로 내가 너희를 옮길 것이다. 할렐루야. 7월 7일 아직도 땅을 못 얻었어. 털을 못 얻었어. 아직 계속 보고 다니는 중이야. 7월 7일 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땅을 알아보아라. 누구 한두 사람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되고 보는 사람 모두가 마음에 드는 땅이라야 그 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여기라고 내가 그랬는데 사모님이 아니래. 뭐 틀렸지 뭐. 모두 마음에 들어야지 그 땅이라고 했어. 그래서 야, 이 땅 진짜 좋은데 하는데 사모님이 아니라니까 아닌 줄로 알았지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봐도 그 좋은 땅이 있었는데 지금 산 땅 있죠. 거기 나중 보니까 진짜 훨씬 더 좋더라. 할렐루야. 7월 12일 아주 큰 땅을 줄 것이다. 큰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빚을 내가지고 집 짓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집을 짓지. 빚내지 마라. 반드시 좋은 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계속 알아봐라. 왜 아직도 못 얻었어? 왔다 갔다 할 때. 7월 19일 예찬교회와 예찬교회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영 목사의 가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느니라. 이 승리자가 왜 나왔는가 아시겠죠? 원수들하고 지금 막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이야. 큰 전쟁이 벌어졌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벌어졌어. 7월 25일 예찬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너희 기도를 내가 듣고 밀어줄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아야 돼. 시설을 갖춰야 돼. 신실한 사람들이 와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가 돼줘야 돼. 할렐루야. 8월 7일 내가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았다. 이게 이제 상동리 땅 보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8월 9일 날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나서 그 사이에 상동리 땅을 이제 봤는데 이영 목사야 내가 그 상동리 땅 그 땅을 살 것이다 그러셨어. 할렐루야. 8월 15일 그 상동리 땅에 아름다운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축복받을 돕는 좋은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8월 21일 예찬교회는 부흥될 것이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작년 9월 1일 상록리 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곳에 건축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도 새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할렐루야. 11월 26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손에 큰 돈을 쥐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12월 19일 내가 돈을 마련하여 상동리에 큰 집을 짓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작년 12월 26일 예찬교회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가정마다 축복할 것이고 모든 심령들이 부흥이 될 것이고 모두가 성령 받게 될 것이고 모두 다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소식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영 목사야,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라.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올해 2022년 1월 2일 새해에는 놀라운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1월 20일 내가 큰 돈을 보내어 상동 땅에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단서가 붙었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축 진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1월 25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큰 돈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1월 26일 건축을 위해 기도했느냐? 내가 들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므로 내가 들었고 큰 돈을 보낼 것이다. 1월 27일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궁리하고 그러지 마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지 마라. 이곳은 철거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왜? 훨씬 더 큰 좋은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줘야 돼요. 기도로 따라가 줘야 돼요. 기도로 밀어야 돼요. 주님은 소수의 우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숫자가 적어도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돕는 이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1월 27일 새사택 새성전은 건축하게 될 것이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월 30일 며칠 안 됐죠? 너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은사도 줄 것이고 돈도 보내주실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압축에서 간추린 거예요. 주님은 무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의심이 오거나 흔들리거나 기도를 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매일 밤에 통성으로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복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분의 마지막 때 오심을 위한 준비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고 마음껏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